안녕하세요. 선이 옷수선입니다. 오늘은 요 바바리, 남자 바바리 코트인데, 주머니가 없어갖고 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요 안에다 주머니를 하나 뚫어줄 거예요. 여기. 속주머니를, 여기. 제가 오늘 요거 주머니 뚫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안주머니 여기 뚫을 때거든요. 일단 일을 하기 편하게끔 저는 쪼기를 뜯어서 할 거예요. 여기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싱을 하나 붙여줄 거거든요. 싱을 이렇게 하나 붙여줍니다. 요 싱을 붙인 다음에 뒤집어서 이를 반인치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요 사이즈가 요게 지금 5분의 4, 5, 4분의 3이거든요. 6인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시루시 됐거든요. 표시가. 그러면 이제 얘를 놔두고 요 금정천에다가요 이렇게 이렇게 접착싱을 붙여줍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 주머니 될 거거든요. 위에 반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걸 갖다가 요렇게 놓고 여기를 끝끝이 이렇게 맞춰요. 얘랑 같이 맞추고서 여기도 요렇게 그래갖고 여기 요렇게 박은 다음에 요렇게 내릴 거예요. 요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어깨 쪽이거든요. 위쪽이니까 여기가 지금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주머니를 요 주머니거든요. 요게 주머니를 갖다가 요 밑에 선을 갖다가 대고 제가 맞춰서 박을 거예요. 요 선에다가 밑에 선을 요걸 갖다 놓고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요렇게 맞춰서 요렇게 박아줄 겁니다. 여기를 요렇게 박고서 이제 요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제 요렇게 놓고 여기를 밑에 여기 안감이 박히지 않게 조심해서 요렇게 박아줘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주머니를 이렇게 박았거든요. 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렇게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박은 다음에 요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다가 이제 주머니 안감을 이제 얘를 갖다 박아 줄 겁니다. 주머니 안감을 갖다가 여기 맞춰서 이제 주머니 안감을 이제 요 주머니감을 갖다가 요 밑에 칸에다가 제가 아까 여기 네모로 핸데다가 이제 여기다 대고 여기에다 대고 박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주머니 안감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여기는 이렇게 박고 얘는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지금 이제 주머니를 되게끔 여기를 따줄 거예요. 요 사이를 이렇게 따서 끝에는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박았으니까 여기서 따면 잘 보이겠네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끝을 요 박음선까지 이렇게 삼각으로 따줍니다. 요렇게 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여기로 꺼내고 안쪽으로 요렇게 이제 주머니 모양이 되는데 요 끝에를 요렇게 도매를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를 박은 상태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요 시접을 갖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시접을 지금 여기 주머니를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를 이렇게 도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지금 도매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도매를 이제 했으니까 밑에 저기를 안감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이렇게 대줄 겁니다. 이 주머니 속으로 이제 이 주머니감이랑 이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머니가 작거든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주머니를 짜니까 좀 헷갈렸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머니, 쏙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를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주머니가 이제 여기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머니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냥 박으면 보기 싫으니까, 여기 소매 쪽에다가 이렇게 창구멍을 하나, 소매 쪽에다 창구멍을 내고, 이 창구멍으로 빼서 이 안감을 박아줄 거예요. 일하기 쉬우라고 제가 옆에 와키선을 뜯어서 이렇게 주머니를 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고 이제 소매 쪽으로 나중에 이제 창구멍을 박아주면 되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박았으니까 이렇게 또 빼주고 이렇게 빼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소매만 이제 창구멍을 박으면 여기 이렇게 박았으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주머니 짜기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